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10월 28일 새벽 1시가 훌쩍 넘었습니다. 지금부터 저렇게 남부럽는 심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뉴스는요. 요즘 여러분들 뭐 코로나 좀 많이 좀 좋아졌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과 유럽에서 새로운 오미크론 변이, 하위 변이가 또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변이 BQ1, BQ.1.1 이게 이제 우리 국내에서도 상당히 빠르게 지금 전파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겨울에 7차 대유행이 우려가 되고 있는데, 7차 대유행은요, 이 특정 변이가 아닌 다양한 변이가 동시다발로 창궐하는 변이 전추 춘국 시대가 변이 춘추 전국 시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일단 선두에는요, BQ.1하고 BQ.1.1이 있는데, BQ1은 T폰이라고 하고 BQ1.1은 케르베르스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예, 둘다 이제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불기둥과 그리고 폭풍우를 일으키는 능력 있는 거대한 괴물, 저승 입구를 일으키는 머리채 달린 개를 가리킨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요즘 이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우에는요, 오미크론 하위 변이는 BA5에서 5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갈라져 나온 게 BQ1하고 BQ11. 그래서 흔히 이제 형제 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BQ 형제 변이가 미국 내에서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어서요, 미국 내 점유율은 지난주에 무려 22%로 급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특별히 유의를 해야 될것 같고요. 최근 1~2주 사이에 새로운 BQ 형제 변이 점유율이 미국, 유럽, 아프리카에서는 아프리카 같은 지역에서 특히 급증을 하고 있다.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아직 뭐 그렇게 크게 급증은 하지 않지만, 우리 국내에서도 지금 현재 뭐라고 그럴까요? 지금 검출되고 있다. 검출되는 이 확률이요, 굉장히 크게 한주 사이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려 한주 사이에, 저지난 주에는 0.9%였는데 지난주에는 한 3.7%, 그래서 4배 이상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정재훈 가천의대 교수의 경우에는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BF7이 초기 증가를 가져오고 BQ 형제 변이가 본격적으로 재유행을 주도할 것이다. 이러한 전망을 하고 있어요. 반면에 정기석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자문위원장이네요. 이분은 BQ1과 같은 여러 변이가 나오고 있지만 하나의 가설에 지나지 않는다. 어느 변이가 어떻게 지배적으로 갈지는 아직은 아무도 모른다. 이런 조금 뭐라고 그럴까요? 뭐 크게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될것 같은 그런 또 전망을 내놓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물기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관리 반장은요, 각종 신종 변이도 정부가 공급하는 계량 백신으로 예방이 가능하고, 기존 백신보다는 중증화 예방 효과가 훨씬 크다. 그래서 계량 백신 접종은요, 기초 접종을 마친 사람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접종 또는 확진일로부터 4개월 이후여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요, 특히 나이가 60세 이상 또는 뭐 65세 이상인 분들, 지금 접종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도 최근에 이 계량 백신 접종을 맞았는데 꼭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게 조선일보 랭킹 뉴스 넘버원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경각심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오래간만에 코로나 뉴스 하나 전해드렸고요. 자, 이렇게 코로나가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또 이제 7차 유행까지 가는데, 지금 중국에서는요, 아예 도시 전체를 방역해버리잖아요. 봉쇄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문제가 많이 제고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요, 특히 서부 내륙에 있는 칭하이성 시닝시에를 최근에 이제 봉쇄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시닝시에를 봉쇄하는 바람에 공중 화장실에서 격리되거나 음식을 먹지 못해서 사망자가 발생하는 사실이 알려지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중국 내 네티즌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그리고 봉쇄가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에서는 호텔이 자체 소독을 이유로 해서 투숙객을 갖다가요, 주차장으로 내쫓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민들의 불만이 상당한데, 당분간 중국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방역 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으로 그렇게 예견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당국에서는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국내 뉴스인데요. 우선 국민의힘이 당협위원장 67곳을 이번에 새로 정리하기 위해서 조직 강화 특위를 구성했습니다. 조직 강화 특위는요, 이 당연직인 김석기 사무총장을 비롯해서 이양수 엄태영 부총장이 당연직 의원으로 구성이 됐고, 그리고 또 원내에서는 배현진,
최춘식. 최춘식은 포천 가평이네요. 그리고 원외에서는 함경우 경기 광주갑 당협위원장. 그다음에 함인경 변호사가 합류했는데 대부분 친윤계로 분류되는 분들이 더 많이 포함됐다. 그래서 정진석 비대위원장은요, 윤석열 정부가 안정적으로 국정이 운영되고 또 집권여당의 확실한 뒷받침을 위해서 조강특위를 가동하고 후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이런 조직 정비가 조속히 마무리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조강특위를 유지한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관심 포인트는요, 이준석, 지금 이제 노원병, 그 다음에 김철근, 이 강서병, 이 교체 여부를 논의할 예정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지금 언론의 주목을 받는 사람은요, 허은하 의원. 허은하는 친이준석계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동대문 의뢰 대정이 됐고, 그 다음에 정미경도 뭐, 준성맘으로 알려졌잖아요. 성남 분당 의뢰 대정이 됐는데, 이두 사람에 대해서도 재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상적이지 않으면 다 바꿔버려야죠, 뭐. 그 다음에 우리 국민의힘에서는요, 김의겸을 윤리특위에 제소하기로 입장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데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진실을 밝히자. 이렇게 민주당이 지금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 특위가 비어 있어요. 국회 특위가 지금 비어 있어서 여야 간에 합의가 안 돼가지고 6월 30일 이후로 공백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특위를 만드는 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되는데요. 글쎄, 이거 야당이 응할 것 같지가 않네요. 예. 자, 이번에는요. 이번에는 또 이제 야당에서 한동안 감사 완박 그래가지고 이 감사원을 갖다가 국회 완전한 통제위에 둘려다가 이제 민심의 역풍을 받아갖고 일단 잠복해 있는 상태에 있었는데요. 지금 이 박범계가 위원장으로 있는 정치탄압대책위원회에서 어제 말이죠. 감사완박법을 다시 추진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완박법 지난번에 추진하던 거하고 이제 다른 점은요.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지난번에는 반드시 국회의 승인을 받아서만이 이 감사를 할수 있도록 그런 개정안으로 돼 있었는데요. 그게 이제 굉장한 반발을 야기한 바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한이 필수 조항, 이거를 갖다가 주지 않고 대신에 개정안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직무 감찰 결과를, 그러니까 결과, 아까는 감사를 하려면 꼭 국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착수하기 전에 이제는 감사 결과를 대통령과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조항을 조금 고쳐놨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하려면 반드시 그러니까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는 감사할 수 없도록 강제 규정을 놓았어요. 이 얘기는 지금 감사위원회가요, 감사원장과 일반 위원 6명, 총 7명으로 돼 있는데, 6명 중에 5명의 감사위원이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된 인물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네 마음대로 좌지우지 할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얘기는 결국 문재인 정권의 감사원으로 다시 또 바꾸겠다. 감사원 체질을. 이런 얘기인데,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근데 또 이제 다수당. 우리가 이제 봤잖아요. 공수처법, 그 다음에 패스트트랙, 비례대표제 바꾸는, 선거제도 바꾸는 거, 이런 거 전부 다이 다수당의 횡포 사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서도 우리 여론에서 강력히 비판하지 않으면 야당은 그대로 밀고 나간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감사완박에 대한, 감사완박법 추진에 대한 강력한 반박 여론을 우리가 조성해야 되겠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제 방송을 꼭 SNS 통해서 많이 전파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이제 이 골자가 뭐냐?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는 감사를 개시하거나, 또 감사 계획을 변경하거나,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하거나, 이런 거를 일체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철저한 감사위원회 통제 체제로 딱 묶어놨어요. 이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감사위원회 우연히 그러니까 7명 중에 6명이 전부 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들이에요. 이래서 이게 문제가 있다. 여러분들 월성원전 감사할 때에도요, 이 감사위원회가 제동을 걸어갖고 이게 1년 동안이나 질질 끄는 것,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이거를 또 한번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야당의 이러한 주장, 반드시 고쳐야 되겠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민간인은 감사 대상이 될수 없도록
새로운 조항을 또 만들어 넣었어요.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지금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 문재인, 서훈 이런 문재인 정부의 인사들 그 감사원에서 감사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문정권 감사와 관련해서 이 민간인들 이제 은퇴했으니까 말이죠. 이 사람들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이 시스템을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당리 당략적 차원에서 감사원의 기능을 전부 민주당 총장에 넣겠다는 욕심, 잘못된 욕심이죠. 예.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막아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와 관련해서 박범계 위원장은요, 헌법기관인 감사원이 이렇게 망가질 수 있고, 권력에 의해서 악용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지난 몇달 동안 경험했다. 그리고 박홍근은요, 감사헌법 개정안 당문 채택은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런 박범계, 이런 원내대표, 2024년 선거에서 꼭 시청자 여러분들 심판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나경원과 그다음에 윤상현 둘다 사실상 당권 주자예요. 윤상현 의원은 최근에 당권 도전에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경원 의원은요, 지금 이제 어제 지금 중요한 일정 둘을 가졌어요. 하나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만났고 한 번은 주호영 원내대표를 만났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저출산 고령사 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자격으로 만나서 국회에서 좀 특위 좀 설치해 달라 이런 입장을 내놨고, 공천할 때 다둥이 가산점이라도 주자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당연히 이제 뭐 당권 나올 것이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기자들한테. 그때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여전히 약간의 저희 안개 즉 모호성을 모호한 발언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때가 아니다. 아, 지금은 직을 받아서, 그러니까 이 고령사회 부위원장 직을 받았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아서 내가 왈부하는 건좀 그렇다. 근데 뭐 나는 2002년에 당에 왔고 20년 동안 당 생활을 하고 정말 누구보다도 당에 대한 애정이 있고 당 상황에 대해서는 늘 관심을 갖고 애정 어린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몸은 고령화 사회로 가 있지만은 마음은 당에 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여전히 말은 조심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당대표 출마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를 만나서 이 저출산 문제 하려면 국회 협조가 있고, 그러려면 입법과 예산에서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왔을 뿐이다. 예. 그리고 당대표 여론조사에서 높은 지지율 나온 것과 관련해서는 지켜보고 있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반기문 대사는 제가 왜 만났느냐? 지금 제27차, 이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가, 내달 11월 7일부터 이집트에서 열립니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 특사로 참석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 방송에서 인터뷰할 때도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기후변화 협약 정상회의에 참석하기에 앞서서 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지금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 의장으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사무총장 할때 기후변화 협약 문제에 관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반기문 사무총장의 중요한 업적으로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이 국제적인 역량 그리고 위상 이런 걸 감안해서 좀 고견을 듣기 위해서 만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는 2050 탄소 중립 녹색 성장 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의 범정부적 2050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알리겠다. 자, 이러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윤상현 의원이 지금 최근에 중국 대사가 말이죠, 이 관은 이 중국 프레스센터에서는 관룡 클럽에서 뭐라고 했느냐, 요즘 한중 관계가 굉장히 어려운 새로운 고비를 맞고 있는데, 이 고비를 맞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한국 언론이 지나치게 중국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어서 양 국민 감정에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 이런 취지로 발언했어요. 이거에 대한 윤상현 이 의원의 이 반박 입장문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한마디로 중국은 한국 국민 탓, 또 한국 언론 탓을 하기 앞서서 먼저 한국의 좋은 이웃이었냐, 돌아봐라, 반성하라. 그래서 언론도 중요한 이웃 국가에 대해서 무슨 이득이 있다고 부정적 보도를 하겠냐. 그래서 중국이 진심으로 한국을 존중한다면 WTO 규범에 어긋나는 한할령을 해제하라. 그리고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 일체 관여하지 말아라. 그리고 서해에 대한 무리한 관할권 주장도 철회하라.
아주 뭐 옳은 얘기를 했어요. 그 서해에서 저 서해 어선들이 저 서해 중국 어선이 와서 다 싹쓸이 하고 갔잖아요.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한 반발, 반대 아직도 거둬들이지 않고 있잖아요. 한알령 철회 아직도 안 하고 있잖아요. 제대로 짚었어요. 그리고 국제 정치 관계로 양국 협력이 녹록지 않을수록 대사의 역할이 중요한데 한국과 중국이 사이좋은 이웃으로 지내려면 양국 대사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면서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받는다는 한국 속담이 있는데 시잉 대사가 본인의 말의 무게를 생각하고 보다 신중한 모습으로 한국민과 공감하는 대사가 되기를 기대한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는데 시기적으로 아주 적지 않은 입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어제 전남 진도 진도 공산 운동장에서 한국 농촌 지도자 전국 대회가 열렸어요. 이 자리에서 이 지금 현재 농촌 농업 문제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저도 뭐 시골 농촌이 고향이기 때문에 잘 아는데 이 MZ 세대들이 여기에서 이 관심을 좀더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농촌의 이 공익적 가치를 높이는 일을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러므로써 MB 세대들 관심이 굉장히 낮은데 MB 세대들이 농업과 농촌의 미래 성장 가능성과 직업으로서의 가치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MZ 세대들이 도전할 수 있도록 지능형 농장, 즉 스마트팜, 식량안보, 융복합산업 분야에 대한 다양한 농업 관련 직업이 제대로 발전이 될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를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이 도농 격차라고 하는데요. 요즘은 뭐 도농 격차라는 말 갖고 해결이 안될 정도로 일부 농촌 지역의 경우에는 굉장히 낙후되어 있고, MZ세대를 떠난 데는 굉장히 오래돼 있어요. 그래서 이 고령 인구들만이 농촌에 남아 있는데, 이거 참 굉장히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정부 당국에서,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각별한 좀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두 곡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지금 영끌 대출로 주택을 구입한 분들, 요즘 뭐 부동산 서울 지역에서도 특히, 아주 뭐 억대씩 타고 나면 떨어진다. 그래서 지금 걱정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부동산 침체는 대한민국 경제 침체에 아주 직격을 가하기 때문에 우려가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김경민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가요. 무조건 버텨라. 지금 다른 방법이 없다. 아, 지금 이 갈아탈 비용을 낼 바에는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소비를 줄이거나 아니면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이런 방식을 사용할 수 없지 지금 부동산 팔으려고 하지 말아라. 이런 조언을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다만 그렇다고 해서 또 정부가 함부로 시장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주담보 대출 비율을 완화하거나 또 면세혜택을 주는 것 같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을 정부가 내어서는 안 된다. 근데 어제 말이죠. 정부가 아주 이제 주담보 대출 그다음에 9억이 아니고 이제 15억 이상도 15억까지도 이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굉장히 대출 규제를 완화시키는 조치를 했어요. 그래서 이 학자가 보는 시각과 정부 당국자가 보는 시각에는 좀 차이가 있다. 그래서 영끌적도를 꼭이 교수님 말씀만 믿지 마시고요. 정부 정책의 취지 이런 것도 잘 살펴봐서 그야말로 영끌로 모은 부동산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서요. 그러면서 이 교수의 언급은요. 조언은 사람들이 정부를 안 믿는데 외국은 정책을 그렇게 빨리빨리 바꾸지 않는다. 아무리 문재인 정부가 잘못된 거였다 하더라도 2, 3년은 정책을 유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상황을 보고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맞겠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규제 완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부동산 시장 전망과 관련해서는 부동산을 사려는 사람들은 내년 하반기 이후에 기회가 생길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내년 중반쯤에는 기준금리 인상을 멈출 것 같고 정체로 쭉갈것 같은데 그러면 내년에는 물건이 엄청 많이 나올 거고 쇼핑할 기회가 생긴다. 그래서 매수자들은 내년 하반기나 그 다음에 보는 게 낫겠다. 그리고 매도자들은 무조건 버텨라. 어쩔 수가 없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중국 뉴스를 좀 전해드리겠는데요. 자, 시진핑 3연임에 성공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이 연예인들, 스타들이 이제 완전히 뭐라고 그럴까요? 시진핑에 대한 치어리더, 즉 공산당에 대한 치어리더로 지금 뛰고 있다. 이러한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영국 일간지 더 타임즈가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 스타들 뭐,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장쯔이, 그 다음에 전쯔단, 이런 중화권 스단들이 앞장서서, 시진핑에 대한 충성을 약속하고 있어요.
이번에 시진핑 주석이 제시한 게 뭡니까? 사회주의 문화 강국 건설이거든요. 사회주의 문화 강국 건설이니까 스타들이 할 역할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시진핑이 제시하고 있는 사회주의 문화 강국 건설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 역시 중국 사회주의 문화가 얼마나 무서운지 다시 한번 우리가 알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심야방송 제1부를 마치고요. 제2부, 이재명 PD와 관련된 뉴스가 또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간략간략하게 바로 이어서 여러분들께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